오늘은 치질의 원인과 그 다음에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이 변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뭐든지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은 거기서 열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나면은 이제 그 수분을 갖다가 다 이렇게 대장에서 흡수하는 작용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열까지 나니까 더 수분을 많이 흡수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대변이 단단해지고 그러면 이제 잘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장에 열이 생겨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설사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설사가 이렇게 이제 하루에 이제 한 번만 나오면 괜찮은데 여러 번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항문이 막 이렇게 막 쓰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개 그 이제 치질을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이제 뭐 가렵기도 하고 가렵다는 거는 이제 열이 나면 가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보면 이제 화장지를 닦아 보면 출혈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걷다 보면 막 쓰리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항문이 이렇게 삐져 나오는 증상이 그 우리 몸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머리를 물속으로 이제 그 이렇게 담고 있으면은 숨을 쉬기가 어려우니까 참다 참고 다푹 하고 나면 하고 그냥 숨을 쉬잖아요. 거꾸로 대장도 안에서 막 열이 나니까 이 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열을 해소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삐져나온 거야. 왜냐면 삐져나오면은 바깥의 그 온도가 몸 안의 온도보다도 사실은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아, 그렇게, 나쁜 증상도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해요. 굉장히 엉뚱한 생각인데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완전히 또 이제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해보고 싶어요. 근데 대변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화장지를 가지고 이제 깨끗이 이제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그 페퍼 타월 있잖아요. 이런 페퍼 타월을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반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물로 묻혀. 그래 이제 이게 젖잖아요. 그다음에 이 젖은 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닦아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이 화장지로 잘 닦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노란 게 묻어서 나와요. 그럼 왜 이게 노란 게 묻어서 나오냐면 잘안 닦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요것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드라이가 되잖아요. 그럼 요것이 항문을 이렇게 막 이리테이션 해갖고 이제 치질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화장지로 잘 닦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종류로 해보면은 아, 이게 잘안 닦였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요. 우리 그 무화과 열매 있잖아요. 그 무화과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열매잖아요. 근데 꽃이 없이 이제 핀다 그래가지고 근데 무화과에는 이렇게 보면
조그만 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화과를 먹고 이제 다음 날 이제 대변을 이제 봤어. 그리고 이제 꼭 샤워실에 한번 가보세요. 그 샤워를 갖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 손가락으로 이제 똥꼬를 닦아봐. 그러면 고기에 씨가 맺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장지로 아무리 잘 닦았다 하더라도 그런 곳이 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곳이 걸어 다니면은 막 거기다가 이제 막뭐 그, 이렇게 통증을 갖다가 유발하고, 이제 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화장지로 잘 닦았다 하더라도, 아, 이게 잘 닦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은 뭐냐면 좌욕을 한다. 이게 도움은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샤워를 저기 그 뭐야 그 대변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샤워를 해요. 그래갖고 샤워를 하면서 그게 뭐저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 요게 세 번째 손가락이 제일 기니까 저한테는 그럼 이제 그거로 이렇게 그 항문을 갖다가 이렇게 깨끗이 닦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게 그뭐 이게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치질 예방에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또 샤워를 하고 나서 대변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꼭 대변을 보고 나서 샤워를 하는 것이 이제 맞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샤워를 하고 나서 하면 좋은데 샤워를 할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집에서는 이렇게 아기 물티슈가 있잖아요. 베이비 와이프스라고 그러는 그런 걸 갖다가 준비했다가 그러면은 그거로 이렇게 닦으면은 괜찮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혹시 집안에 물티슈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 얘기했던 이러한 이제 페퍼 타워 이거를 이제 물에 이렇게 적셔 가지고 그다음에 꽉짠 다음에 그다음에 요걸 닦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한번 두세 번 닦으면 이제 한번 두번세번 이렇게 닦았잖아요. 뭐두 번이고 닦았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요거를 이게 냄새가 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 신문 그니 왔을 때 여기다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이제 쓰고 나서 요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은 이제 뭐 사무실에 갔는데 뭐 갑자기 뭐 물티슈 같은 것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준비했다가 한 다음에 이렇게 꼭 이제 쓰레기통에 이제 버리면은 이제 뭐야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그게 좀 마르면 또 냄새도 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나갔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아까 깨끗이 이제 다 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티슈로 이제 다 이렇게 깨끗이 했어요.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요. 바셀린을 그 항문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럼 바셀린을 이제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케켈 운동이라는 그 항문 조이기 있잖아요. 요렇게 하고 있다가
학물을 갖다 이렇게 조이면은, 그러면은 여기 그 헤모로이드, 그러니까 치질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 바셀린을 바르면은 미끄러워갖고 쏙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쏙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어? 이렇게 그 쓰라린 것도 이제 없고, 혹시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이렇게 뭐야, 그 바셀린을 발라갖고 이렇게 이게 어? 그 겹쳐질 때 그래도 쓰라린 것이 거의 안 느낄 정도로 돼요. 그러니까 꼭 이제 바셀린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케켈 운동, 그 항문 조이기를 갖다가 하시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소에 대변을 보면서 이게 배꼽 옆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천추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배꼽에서 한 2cm 정도 떨어진 곳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대장에 좋은 혈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를 갖다 이렇게 눌러준다든지 또는 그 배꼽에서부터 그 다음에 치골 있는데 그 사이에 를 갖다 이렇게 막그 손으로 막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그 장들이 이제 연동 운동을 하거든요. 연동 운동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그 뱀이 이렇게 다리가 없는데 이렇게 꾸불꾸불거리고 가면서 근데 막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눌러줌으로 해서 이 대장이나 소장 같은 것들이 연동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주는 것이 이제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실래 치질이 생기면 물을 많이 마시면은 치질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뻥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인체에서 이제 소장에서 이제 대장으로 넘어갈 때 거기서 좋은 거는 다 이렇게 그 우리 몸에서 흡수를 다 해요. 그리고 그래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방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방광으로 나가서 그 오줌이 많이 나오지. 대변을 이제 이제 변비를 없애준다?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상식이고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은 변비가 없어진다? 그건 아니고요. 좋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그러면은 섬유질이 이렇게 뭉치지 않게 해가지고 내보낼 수 있으니까 이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데 채소가 아무래도 이제 과일이나 이제 곡식이나 이런 곡류 이런 것에 이제 섬유질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혹시 고춧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고춧가루가 소화가 안 돼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항문에 걸렸어. 무지무지하게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능한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장이 이렇게 이제 연동 운동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뭐, 줄넘기 같은 걸 해주면 이제, 막 이렇게, 위로 아래로 막 놔준다든지. 근데 뭐, 또 어떤 분들은 줄넘기가 또 몸에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걷는데 조금 빨리 걸으면은 이게 이렇게 그 대장 소장이 이렇게 연동 운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치질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화장실에 갈때 무슨 책이나 뭐 이런 갖고 가서 이제 뭐 읽어요. 근데 보통 이제 뭐
누가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 와도 뭐 오케이고 뭐 이제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앉아서 책을 이제 봐요. 근데 어떤 경우는 뭐 20분 뭐 25분도 이렇게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뭐눈 운동 뭐그 마사지를 다 해요. 그거 책 읽으면서 그러니까 뭐 마사지 운동하지. 그다음에 뭐 책도 읽지. 그다음에 뭐 또 이제 뭐 대변도 놓지.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다른 것도 또 여러 가지 그냥 멀티플 잡. 그거 멀티플 태스크를 그냥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질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는 오래 앉아 있었으면 치질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방법에 제일 좋은 거는 화장지로 닦고 나서 그 다음에 꼭 물티슈로 닦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샤워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바셀린을 이제 거기다 발라준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